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 사령탑으로서 격돌하게 됐습니다. 이재명 수사라는 사법 영역에서 대립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영역의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건데요. 이재동 기자입니다. 올해 2월 자신의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법치에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.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습니다. 같은 날 국회를 찾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.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.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. 한 전 장관은 지난 9월엔 검찰이 재청구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며 이 대표가 잡범이 아닌 중대범죄 피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대표는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24일간 단식투쟁을 벌였습니다. 수사를 놓고 매번 충돌해온 두 사람, 한 전 장관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함에 따라 이제는 여야 수장으로서 총선 전국에서 진검 승부를 벌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. 이 대표는 일단 의례적인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또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. 한 전 장관을 윤 대통령의 아바타 대리인으로 몰아붙이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반면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다고 받아친 한 전 장관.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. 정권 심판론에 맞서 검사 대 피의자 구도를 만들거나 미래와 젊음을 앞세워 프레임 전환을 시도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대선 후보 1위를 달리는 한 전 장관과 이 대표. 총선 성적표는 두 사람의 정치적 명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탓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